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을 TV조선은 막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막말이죠? 왜 이런 말도 못하나요? 환경 영향평가에 4개월 걸린다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엄중한 시국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합니다. 사드를 내일 배치하면 북한이 내일부터 미사일을 안 쏘나요?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자국땅에 배치할 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사드 관련해 조금만 다른 입장을 보이면 미국이 화낸다, 기분 나빠한다. 미국 당국자가 할 소리를 왜 우리 정치권이 뭔지 먼저 대신하는지요. 냉혹한 국제정치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는 게 실리를 챙기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면 없는 불만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 최소한 같은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균형이라도 잡혀야 하는데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주는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문특보에 대한 발언으로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네,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특보,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됐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처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면서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파장이 커졌다기보다는 언론이 파장을 만들어 낸 거죠. 예. 커져라, 커져라. 예. 뭐랄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 공무원들이나 미국 보수 정치인이나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이 할 얘기인데, 예.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얼마나 더 걱정하는지. 예. 그런 한국 정치인 관료, 언론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1월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기 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너무 약한 동맹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걸 동맹과 바로 연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기 체계의 효용이나 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드 얘기하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근본적인 협박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내에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어쩌라고요? 우리나라 개그맨 보내드려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걸 보도한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근데 공방이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야당이 어제 예정됐던 인사청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이었는데, 특히 운영위가 대치 상태입니다. 자, 강경화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됐죠.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해서 여론은 이걸 어떻게 받을지. 예, 국회에서는 운영위가 대치 중인데 여론 잠깐 오늘 미니로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렸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간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이제 편으로 이해해야죠. 뭐.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예.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제1야당으로. 예. 다음 순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바로 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예, 거죠. 도주, 도피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이중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네.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1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 이래요, 삼성만. 예, 법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예.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은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유라 씨 승마를 직접 개입,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그러니까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예, 증언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파리에서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런던과 파리에서 번갈아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니로 다뤘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렬 판사하고 부장판사하고 관련해서 근데 중앙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김종배 네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 기왕이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지 그래서 중앙도 의원의 그 반박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예 저희가 AS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공방은 그 가정보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공방인데 이건 사실 법의 해석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고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강덕 의원의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요구했고 그렇게 받았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법원에 있는 것처럼 당일 메일로 보내줬다 이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어서 채널A도 보도를 하고 다 당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에 있는 것처럼 요구하고 파일을 받고 그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래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보내주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강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주강덕 의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고 기자회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확보했다는 그 판결문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의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 게 어제 보도 과정을 제가 취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일날 법원 행정처 언론에서는 인적 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서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보도할 때 인적 사항이 있는 문서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국회 제출 표시가 없어요. 다음 날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문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받은 문서와 언론이 보도한 문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법원 행정처 단 한 곳이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과 그대로 인적사항이 없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중앙당 의원의 주장은 본인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았다고 하고 법원 행정처는 원래 법상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진 채로 줬다고 하고 여기서 말이 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당 의원은 단독 처음에 이제 TV조선이죠. TV조선에 자신이 확보한 파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지지 않은 있는 파일이 보도됐고 TV조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채널A에서 네, 그 다음 이어진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파일과 국회가 다음 날 받은 파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상하죠? 중앙도 의원이 받았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고
다음날 법사위가 받은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고 언론이 처음 보도한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주광도 의원은 언론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어쨌든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파일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런 조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의 조난 파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이제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예. 이게 왜 관심을 가질 사안이냐 하면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심부름센터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과 따로 결탁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기관이 자체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좀 추적해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출연했는지. 자, 국회가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강경화, 후보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인사 관련해서 논란했던 강경화 후보가 강경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치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에 본인 소개해 주시죠.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예. 브리핑 시간에 짧게. 네, 일단은 사실 그 지난주에 네. 그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었죠? 왜곡된 설문을 동원을 해서 대단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인사 관련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고 야당에 불리하게 기획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나 다른 후보자들의 예. 그 인사 관련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예. 리얼미터가 편파적으로 네. 뭐 설문을 한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언론에 보도도 됐군요. 네, 많이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비난의 요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그 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야당 반대로라는 표현이 야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설계를 의도적으로 네. 편파적으로 네. 했다? 네. 네. 그래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반대로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이 훨씬 공정한 조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김 의원이 주장한 공정한 방식의 질문 워딩 그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네. 상황에서 네. 임명을 했다 이미 네.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네. 이런 사전 이야기가 있군요. 예. 조사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 반대로라고 했던 리얼미터 기존 그 질문 방식에서는 야당의 입장인 여야 협치를 위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34%. 예. 그리고 김관영 의원 주장에 따른 질문 방식에서는 이 그 야당 입장인 그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반대로라는 리얼미터 질문 방식이 오히려 김관영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야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고 사실 김관영 의원의 질문 방식이 오히려 야당 지지층에게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설명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에도 강행해야 되느냐? 네네.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사에서는 56% 정도가 강행해도 된다. 맞습니다. 56%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이건 야당에 불리한 문항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바꿨더니 네, 국민의당 항의대로 그대로 바꿨더니 강행해도 된다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네요. 오히려 60%대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에게 저희가 내일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 요지네요. 네, 그런 요지이고 뭐 이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어제 실시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한 그래서 지금 국회 대치를 만든 임명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일에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이었죠. 예.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임명 직후였죠.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임명을 조사를 해버렸으니까요. 해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큰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선택지가 있어서 거의 이제 전후가 바뀌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요. 9일 날 조사 결과에서는 임명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62%가 나왔습니다. 임명 전인 9일에는 62%가 찬성. 예, 예. 임명 후인 어제 같은 경우는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5%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어떤 조사 설계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 평가가 늘어났다. 이미 임명이 되어 버렸으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뭐 기형한 거 잘했다는 여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핵심은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연결을 해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국민의당과 리얼미터가 한참 싸우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하간 임명 자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나 이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인사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네.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축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쓸쓸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러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 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네.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대학 미국 대학을 가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뭐,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네.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네. 그 큰 나라 가서 네.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하냐 하면은 네.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네.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네.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전심 시간이 있었어요. 네.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아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네,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네. 아.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네.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알려진 분이어서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그렇죠. 강연을 하는데 네, 네. 보셨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에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네.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네.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그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네. 고집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나쁜 짓. 네. 대표님 표현력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그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한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네. 네. 그리고 임명 후에도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은
여당에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는데 네. 여하간 상대해야 되는 국회 내에 실체로서 야당이 존재하고 야당 야3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을 합쳐면 분명히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쪽이 때를 쓴다고만 주장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네. 일자리 추경이고 또 그것이 가뭄하고 겹쳐서 재해 대책 추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특히 가뭄 지역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뭐 국민의당 같으면 호남의 영산강 그 주변에 논밭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래 그 추경안에 가뭄 재해 대책도 넣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장관 임명이 불만이어서 추경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을 속태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치 명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얼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야당이 때를 쓰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네.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고 네. 또 뭐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네.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네.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그럼 추경 알고 있으면서 네. 각자는 이래요. 추경 급한 거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런 식이에요.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 악상의 네, 문제. 네, 네. 기분일 수는 있지만 네.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장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조국 민정수석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뭐 나온다 한들 별 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오는 자체를 네. 야당은 네. 하나의 승리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네. 국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네.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럼 나와야 되나요? 실제 인사 문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제가 네.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네. 청문회까지 가서 그 흠결이 엄청 크다. 네. 그래서 도저히 임명할 지경이 못 된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도 검정의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하마거든요. 후보자 네. 스스로. 후보자 스스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경우에는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예. 후보자는 스스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 취임에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 관계로 인해서 인연을 맺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까지도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까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격상의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추정, 도덕성의 네. 도덕성의 문제와 다른 영역 내가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왔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 같아요. 내 공직 취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 생활이 망가진다면 나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 나오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네. 양경환 법무장관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국면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8시간 네. 만에 이제 뜻을 바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네. 주강덕 의원이 네. 빼낸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수한 판결문은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네, 지금 네, 일단. 네, 네. 네. 신속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판단을 하나요? 보통? 네. 인적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한 지점은 있긴 한데 네, 네. 그건 별도의 문제고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청문회까지 가서 그 국면을 네. 돌파할 의지처럼 의지를 비친 걸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안경환 네, 네. 내정자가 그런데 네. 불과 8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대표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다. 저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도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그동안 본인이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뭐 이 공직 봉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검열, 자기 검열은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호를 하지 못한 채로 공직 취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뇌, 고민,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네.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혹은 당내에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네. 일단 이제 언론에 그 집중 조명을 받고 또 그게 나쁘게 나니까 나쁘게 나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네 그러나 네. 저는 이건 청문회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검열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서 뭐 어느 정도 수위에 가면 뭐 당신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점이 있지 않을까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거죠. 그걸 뭘 민정수석의 검증의 문제 이렇게 2차 전선으로 이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임위 네. 조직 권한이 원래 상임위원장에 있고 지금은 네. 자유한국당에 개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네.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부정부패와 연루됐다. 우병우 정도로 그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저지른 전행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은 그 후보자의 40년 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고 또 어떤 피치 못할 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여운도 남겼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익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분 나름의 어떤 법익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이고 정 그것이 도덕적 결함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면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까지 갔었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을 서로 부른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네. 대표님. 이 사안 가지고는.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네, 네. 그 인사 관련한 요소한 하나 가지고 네. 민정수석을 나와서 뭐라고 질타할 네. 일이 아니다. 네. 응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네. 운영위원장 가지고 공방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그 임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던 거지만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네, 네.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이 또 여당의 시절에 네. 운영위원장이었기 네. 때문에 상임위를 막 소집하려고 하는데 네. 운영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대치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계속 대치만 하면 언제 풉니까? 풀릴 때가 또 있어요. 그 또 물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요. 하고 있습니까? 네. 네. 물밑에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밥도 사달라 뭐 여당이면 응?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도 자유스럽지가 않다. 우리 당 의원들 분위기 봐야 된다. 또 그러고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민심이 못 참겠다.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민심을 보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요? 네.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을 선거 때 느끼겠지만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느끼나요? 못 느끼면 그 당 문 닫아야죠. 뭐. 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네.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나 개혁을 저지하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그런 의미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40년 전에 사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까지고, 또 그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 으로 판결문이 입수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전체 분위기가 연동이 되지 않았나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안경환 후보자가 하마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이 추천되는 저쪽 법조 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네. 그런 게 돕니까? 예. 그런데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좀 그 조직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사람. 검찰 조직과 법원 행정처와 관여됐다는 추정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정렬 전 판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런 그 판결문이 신속하게 네. 저렇게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그 원본 자체가 카피가 돼서 즉시 그 청문위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례적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례적이냐고요? 이례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예. 그렇게 개인 정보는 적당히 가린 채로 예, 첫 번째는 삭제를 하고 예. 주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개인 인적 정보를 그대로 예, 그대로 보도됐죠 언론에는. 네. 예. 그리고 중앙당 의원이 입수한 파일도 그대로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가리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진실은 여기서는 밝혀질 수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가려지지 않은 채 파일이 네. 파일이 입수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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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네. 대단히 네. 그 빨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거든요.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네, 이례적입니까? 몇 시간 만에. 네.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보통? 야당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 네. 네. 그런 이례적인 점들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게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고 경험상 과거. 네, 네, 네.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뭐. 네.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도 비판하고 청와대도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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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부터 네. 시작해서 네. 환경영향평가는 1년 정도 걸린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미국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정도의 네. 보도를 막 쏟아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네. 아마추어적이라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죠. 제가 그 미국에서 네.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토론을 제가 일부러 그 발제문을 가지고 CSIS 같은 데 가서 네.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오라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네.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이 네. 아주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이 네. 보수적인 띵크탱크에도 네. 제가 노크를 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면 오라고.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양한 싱크탱크의 의견들이 취합돼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옵션이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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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아, 그 낙선한 정치인이 예, 미국에서 웬만한 전문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토론 문화 사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정인 교수는 예. 정확하게는 그 특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 월급 받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번 이 동아시아 연구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같이 예, 그런 한국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에 한반도의 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한미동맹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강구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2부에서 끝나고 가시려는 걸 제가 문정인 특보 관련 발언에서 마무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간신히 붙들고 3부에서 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네. 2부 끝부분을 못 들으신 부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이제 사드가 무기체계 하나일 뿐인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발언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이제 여러 언론들의 비판 또 뭐 야당의 비판 그 뭐 포탈을 보면 모두가 비판하는 듯한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이런 파장이 생기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무마가 되어 가는가 합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어제 대표님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정도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 문정인 특보 발언에 관한 대표님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네. 네. 우선 미국 조야가 네.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국민으로서 가서 한국은 이런 입장에 있고 이런 곤란한 있다. 문제를 네. 겪고 있다라고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네. 당사자죠. 이해관계국이니까 우린 전쟁이 정말 싫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어요. 예. 대결과 긴장 이런 것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핵이나 미사일을 멈춘다면은 대통령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먼저 6.15 정상 17주년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고 예.
그게 한국 국민이 바라는 바고 그래서 새 정부의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이고 예. 그 분위기를 가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죠. 예. 설득을 해가면서 그게 외교인 것이죠.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외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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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은 대화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또 상대방이 핵과 미사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거나 핵과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고 이쪽도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해서 계속 군사 긴장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조마조마하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드라는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고려해야 될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네. 이미 중국과는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국민의 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서 한국이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만큼 그 지정학적 고리가 약한 고리가 전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취약한 지점이 지구상의 한반도다 바로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반도 이외의 여타 지역도 폴란드나 체코도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지만 한반도보다 그렇게 그 취약하지는 않아요. 바로부터 있지는 않죠. 네. 예. 그리고 그 뭐 북한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사드를 국민 여론에 의해서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도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바로 거의 서해를 끼고서 붙어 있는 상황. 남북 간에도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예, 국경을 맞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반도가.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안고 있는 데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사 긴장을 높인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인활이 아주 크고 우리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한국 국민은 끔찍하게 생각한다를 단순히 미국 한미 간의 동맹의 우호관계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다라고 똑바로 전하면은 얼마든지 네. 미국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적 지적 이런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회예요. 수백 개의 싱크탱크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드로 윌슨 센터이고 그래서 한국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미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환경영향평가한다. 이것은 뒤통수 치는 거라고 오역이 되는 것이지만 아 그런 지정학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한국 국민이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겪고 있고 아주 암울한 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 동맹국을 이해를 못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시점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 그런 거였어요. 우리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원래 협상력을 네. 높이려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우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네. 네. 미처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죠. 전부 우리 자신도 네. 저도 심지어 낙선 의원일 때도 가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저도 지금 외교통일위원입니다만 야당 시절에도 저는 미 국무부 한복판에 국무부 안에 들어가서 동아태 차관부를 만나서 한반도가 유라시아에서 차지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나라이고 대륙의 시작인 지점이고 거기에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막아줬지만 한국 국민은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공산주의를 막아준 덕택에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거다. 중국 사회에 미치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그런 지정학적인 측면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 동아시아를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킬까 하는데 고리로 삼을 만한 아주 가치 높은 나라이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본질인 것이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는 아웃포스트 뭐 이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네. 문재인 특보 발언은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주고 또 남북 대화도 하게끔 미국을 이해시키고 그래야지만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이죠. 갑자기 10분 동안 연설을 불같이 토해내셔가지고 제가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 대표님을 섭외하기가 대통령 섭외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들이.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권위적이 여세가 아니고요. 네, 너무 이제, 바쁘셔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요. 우리 김총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혹시 제가, 가서 당할까봐. 제가 좀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아하. 이제. 그래도 집권당 대표인데 큰일 날까봐 조심 또 조심하느라고 네, 오늘은 살살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다음엔 좀 섭외가 좀 쉬워지도록 정말 어려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이 코너만 하면 문자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르가즘으로 지난주에 히트를 친 코너 제목 노르가즘. 자,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튀어나오고 사건이 많습니다. 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표정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방금 추미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회가 특보가 미국에 가서 했던 발언 정리하고 가셨어요. 큰 문제 없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한 7, 80%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뭐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대표님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뭐 그런 얘기 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으로 못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은
이제 뭐 군사 그 전략 자산 배치를 갖다가 줄이거나 또는 네. 군사 훈련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네.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그 한국과 미국의 옵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뭔가 미사일 그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핵 동결하라. 예.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예. 이런 우리의 쭉 요구가 있는데 그 예. 요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은 예. 그걸 위해서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받죠, 원래.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뭘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섬세하고 미묘한 어떤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주고 또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예. 또는 비공개 뒤에 에드벌론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어떤 민간인이 얘기를 해버리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그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예. 밟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도 그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기 주머니에 메모 속에 적혀 있는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좀 냉랭하게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는 또 한국에서는 또 미국이 냉랭한 걸 보고서 그런 얘기 왜 하냐라고 또 하고 이 모든 게 또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밟아야 될 걸 그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야. 전혀 안 하고 그냥 미국이 애매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한국이 미국을 그 뭐 동생처럼 맹종하는 네. 동생처럼 맹종하는 게 예. 동맹이 아니다.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사실 네.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고 서로 합작을 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이제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보가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월급은 안 주지만은 월급을 안 줘요 사실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은 그걸 말려야 될 외교부 장관이 안 네. 말리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도 제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월급 안 받는 많은 분들이 문정인 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붙이면 공무원인 네. 줄 알아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특자가 들어가면 돈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네. 네. 민간인의 자격을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인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못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려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다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 스파이망도 가동돼야 되지만은 그렇죠. 이러저러한 에드발론도 띄워야 되고 미국도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예.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아, 그렇죠. 예. 예. 그 다른 아니 국제 외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동적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없었다가 예.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죠. 얘기가 아예 없었다가 예. 이게 조금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 중에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이 강경화 외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경환 최근에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던 분. 네. 그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나와서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예. 이런 뭐 전선이 쳐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참사라는 것은 그 영국에서 그 아파트 화재 사건 이런 게 참사죠. 세월호 이런 게 참사죠. 예. 뭐 한 사람 낙마했다고 그걸 참사라고 한다면 좀 국어 공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어 공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저도 운영위원이거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오늘 이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이제 부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불과 몇 달 전 일이 생각나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딴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 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하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예.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 그러느냐라고 윽박 지르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했죠. 예. 예. 진짜 나와야 될 어제 사건의 당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예. 이제 그 방어를 갖다가 한 사람들이 오늘 또 뭐 민정수석 부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누굴 부를 저는 여야 합의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명이 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 일정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출석해야 될 공직자들이 정해지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려야 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그 또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는 자기들이 소집해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오고 어디 빈 교실 가 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이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죠.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을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은 여당 됐는데 왜 안 주냐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이 맞나요? 여야가 교체되면은 여당으로 바뀌는 게 관례고 예. 그게 원칙이고요. 약간의 그 시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예.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 2, 3개월 더 예. 이렇게 그 운영위원장직을 안 놓고 마지막에 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넘어갔는데 예. 넘어간 사례가 두 건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년 이상 남지. 1년 이상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는 거죠. 예, 뭐 전문 용어로 점거 농성이라고 그러죠. 점거 농성. 근데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더 무서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야당 됐는데 여당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네. 이야기는 그럴 거면은 대선에서 이겼어야죠. 그걸 원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강덕 의원이 결국 이 사태를 부른 것은 주강덕 의원의 그 안경환 당시 내정자, 지금 내정자가 아니시니까 당시 내정자의 판결문, 42년 전 판결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그 42년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판결문 자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느냐 중앙도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확인하다 보니 이게 복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냐. 예,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로부터 나온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복수의 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는 표정이신데. 이 사건이 그 저도 이제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예,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네. 사본을 갖다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사본을 예 입수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법원 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예. 연락해서 법원 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똑같은 줬다는 거 네. 똑같은 걸 달라. 네. 제가 이제 그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 해서 또 받았어요. 법사에 계시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그 받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네.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위험한 분이시네. 예. 예. 다른데. 그 확실히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군요. 예, 예. 주광덕 의원은 6월 16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그 전날 예.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그렇죠. 각각 1시간 간격으로 TV조선과 채널A에서 예. 예, 보도를 했는데
그때 그 보도할 때 그 화면에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이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다른.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예. 그 원본 중에서 그 여성 이름만 가린. 예. 여성 인적사항만 가린. 예. 그것의 사진 파일이에요. 예. 사진 파일인데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 법원행정처가 보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고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예. 근데 그거는 가려져 있는 거고.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가려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성의 성 그 한 글자 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 남성의 그 안경안 예. 후보자 경우는 안 많이 성만 있고 나머지 아무도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법원 행정처 버전이군요. 그 법원 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뭔가면은 원본을 갖다가 이 쪽지로다가 예. 이렇게 여성 인적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예.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예. 그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어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그 사인이 있죠. 예. 손으로 쓴 사인이 그 원본에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서 준 거에는 활자로만 돼 있어요. 이름이. 그리고 사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는 뭔가면은 법원 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비실명화 처리된 그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서.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PDF로 예. 만들고 하는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예. 지우는 작업. 그래서 그 법원행정처는 합법적으로 예.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입수한 또 다른 오리지널 버전에 그 가까운 버전은 누가 줬냐. 줬느냐인데 이 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소재지는 법원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은 법원 내에 어떤 조력자가 예.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력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예. 의해서 그 빼서 몰래 줬거나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예.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갖다가 탈법적으로 빼서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또 하나의 버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버전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거기가 근거니까요. 예, 근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 낙마했니 않느니 문제를 떠나서 예. 권력기관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갖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긴 한데 법원행정처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기관이 정보 그 법원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무슨 네 이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상상인데 상상 예 추정인데 예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면 왜냐면 어쨌든 버전은 두 개 존재하는 게 팩트니까요.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까지 감안해 볼 때. 예.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흠결 내지 이런 어떤 인적 사항의 특이점 네.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러면 조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예. 재적 등본이라 있지만은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라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6월 15일 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은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입수해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둘 중에 한 곳에서는 예.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갖다가 이제 다시 활자로 찍은 예. 그걸 좀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재현 동영상 가상 재현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 맞는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죠. 아무리 빨리 해도 예. 그 모든 걸 감안하면은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그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예.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검토하고
국리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끝에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 맞다. 재연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수사가 돼야 될 문제다. 수사가 돼야 될 문제. 네, 그건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예.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명백히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나서 법사위원 몇 분들이 그 주광덕 의원과 똑같은 걸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네. 다 같은 거, 다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서 법원 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전체적으로 않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 있는 겁니다. 네. 밝혀야죠.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브리핑 시간에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리얼미터 개요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리얼미터 브리핑 시간에 나간 조사는 2017년 6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8명 응답을 완료해서 5.3% 응답률로 우선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 생성한 표집들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실시했습니다. 네. 통계 보정은 2017년 정말 더 길어졌네요.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정치부의 방식으로 내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3%였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네. 오늘 역시 노회찬 대표님이 오자마자 또 문자가 쏟아졌군요.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고요. 옥자라고 하는 화제 영화가 나왔죠. 네. 그리고 누가 더 멀리서 듣나 콘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페루 트루히오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한국 아침의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드니입니다. 네. 현진 3명과 함께 이 뉴스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진 3명은 뭡니까? 자, 미국에서 라이브로 듣고, 밴쿠버에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먼 곳, 이 중에서 가장 먼 곳은 페루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승하려면 남극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콘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더 멀리서 듣나. 오늘은 페루 트루히리오 예, 우승했고 앞으로 월말 장원도 뽑고 그래서 그분은 통화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페루에서 한국 교통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분 신채연 씨 문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칼플라나니 가입자 늘었습니까? 정태수 사장님? 예,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정경원 PD가 만 명까지 늘려준다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 많이 늘겠죠. 그 네, 만 명이 되려면 네. 일주일에 한 천 명씩 늘어야지. 정경원 PD는 옆계수 유명합니다. 뻥이 세기로. 만 명은 안 되고요. 원래 500명대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명만 돼도 크게 성공한 거라고. 예, 그러면 지금은 제가 월급 걱정을 안 하게 되죠.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10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요? 2천 명까지 10년이요? 네. 그러면 한 명 정도씩 늘고 있나요? 10년이면 한 명씩 늘어도 3천 명이에요. 예. 3,600 명.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에 한 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틀에 한 명 꼴입니까? 글쎄요. 제가 저 회원을 잘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확실한 통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많이들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왜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죠? 뭐 꼬집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핀셋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꼬집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11월 네. 3일 날, 지난해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이 막 흔들렸거든요. 한 달에 1억이 올라간 데가 있었어요. 흔들린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정권이. 뭐 물론 최경환 그 부총리 때 이미 그 LTV, DTI를 풀어버렸잖아요. 예. 이 금융규제를 풀으니까 예. 돈이 이제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눈치 보기 위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못 잡으면 이거는 투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세상 무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지금 찬스다. 뭐 이런 그 심리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네. 그런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얘기하면 항상 이게 어려워요. LTV, DTI. 매번 나오는데 매번 어렵고 이걸 언론들이 이제 해설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요즘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LTV. LTV는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에 몇 퍼센트를 빌려주느냐. 1억짜리인데. 7천만 원 빌려주면 70%예요. 그러니까요. 60%면 6천만 원이면 60%면 6천만 원 빌려줘야 돼요. 1억짜리 거죠.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그게 LTV입니다. 예,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빌리게 되는 거죠. 많이 빌리고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그렇죠. LTV. DTI는 이건 소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LTV는 부동산에 관한 거고 DTI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거죠. 돈 얼마를 벌면 얼마까지 빌려준다. 예, 예. 예. 제가 만약에 1억을 1년에 벌려줬으면 좋겠지만. 연봉 1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6천만 원, 60%면 6천만 원을 빌려주는 예. 거죠.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예. 돈을 빌려주냐 이런 얘기죠. 예. 예. 하나는 스톡이고 하나는 플로우인데 내가 예. 버는 돈이 얼마까지 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이거는 금융회사가 돈 빌려줬다가 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줄이면 줄일수록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수요라든가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최경환 부총리가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60, 50, 70, 60으로 풀어서 그때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 게 가계부채가 왕창 늘어난 그런 그렇죠. 증거가 빚내서 집 사라 예, 정책이죠. 빚내서 전세금 올려줘라라는 예. 거고 부자들한테는 있는 돈 가지고 집 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임대업 해라. 이게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일한 경제정책이고 실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고 이걸로 부동산이 확 일었죠. 예. 예,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계부채가 확 올라갔죠. 예, 이제는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30대가 많이 그때 집을 샀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크면 영원히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지고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돈을 빌려 샀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혹시 더 오를까 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제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겠다는 건 초기에 네. 막아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LTD DTI의 DTI. 예, LTV, 네. DTI. LTV, DTI. 항상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L과 D까지만 생각이 나고, TB인지 TI인지가 서로 헷갈려요. 총수 영어 실력 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렸다는 거죠. 강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강화해서 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씩 내렸어요. 근데 왜 핀셋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특정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기존 지정돼 있는 데다가 세 군데를 늘렸습니다. 광명하고 부산에 두 군데. 부산 기장, 부산 진. 지구를 세 개를 늘렸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렸는데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청약을 하든 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야 되고 네. 세 번째는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투기 세 과정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세 채까지 그 살 수가 있었어요. 세 채까지. 예. 근데 네. 이제는 한 채, 기본적으로는 한 채로 네. 줄였고 그다음에 LTV DTI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면 것처럼 그러면 집을 한 채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두 채부터는 세금이 왕창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만일 원래 거기에 가령 재건축 지역에 두 채의 권리가 있으면 네. 두 개를 모두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처분하지 않으면요? 그럼 뭔가 뭐 세금이 세금을 합니까? 받든지 예. 일단은 이건 정부가 막은 거니까 막은 걸 네. 갖다 규제를 어긴 게 되니까 두 번째는 돈 빌릴 때 10% 포인트 정도 덜 빌릴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팔아야 되는데 가장 투기라고 한다면 분양권 받자마자 분양권 팔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11월 3일 날은 작년에 예. 1년 6개월 동안은 못 팔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즉 완전히 입주할 때까지는 못 팔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실거주했다는 걸 예, 예. 잠깐이라도 보여줘라. 예,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5년 동안 못 팔게 돼요. 아, 예. 예, 그럼 투기 자금이 5년 동안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가 막을 거니까 더 이상 투기하지 마라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정도군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핀셋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갖고 막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못 막으면 네. 계속 한번 정부가 밀리면 확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무서운 곳이지 않습니까? 예, 참여정부 때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시장이 정부보다 더 영향, 돈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은 폐가망신 시키겠다. 네. 안 돼요, 근데. 예, 그랬는데 강한 게 나왔는데. 폐가망신은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예, 그게 무너져버리면 예. 그 다음에 더 많이 몰려요. 얘네 무너진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부동산 원가 공개 문제에서 후퇴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확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이건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순간 실제로 돈이 몰려가고 그럼 집값이 진짜 올라가요.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죠.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의지만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진작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은 떨어져야 돼요. 지금 예. 너무 높다. 예,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약 7.8배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부자인 정도 혹은 부자인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부동산의 7배 그러니까 매년 번 돈에 비해서 예. 지금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 평균이 7.8배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집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네.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그러나 새로 이제 청년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집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속도가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봉급자 생활하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해서 집을 살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네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위소득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을 1위부터 5천만이까지 쫙 났을 때 가운데 2,500만 등이 한 1,600만 원 벌거든요. 1,600만 원 벌어서 집 얻기도 바쁜데 그 돈 가지고 돈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집값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집값이 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렵냐면 집값이 폭락을 하면 금융위기가 와요. 폭락을 그렇죠. 하면은 돈 빌린 사람들이 못 갚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예, 서서히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예, 집값이 안 떨어지면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도 절망적인데 정말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샀으면 이게 최소한 떨어지지 말라고 바라기 마련 아닙니까? 네, 네, 뭐 물론 그렇겠지만 예. 반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반은 집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 아니냐는 거죠. 자기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면 그 돈을 그만큼 돈이 드니까. 하나 있는 사람은. 예. 집이 부자, 하나인 사람은 하나 똑같아요. 사람 부자도 아니에요. 집값 예. 올라봐야. 예. 그런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구수하고 집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집을 한 채씩만 갖고 있으면.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집 가진 사람 반이거든요.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광주에 어떤 분은 천 채가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참여정부 때 그 부동산 정보를
통계를 냈는데 네. 1위가 광주에 있었고 지금도 1위입니다. 제가 요새 보도 보니까 2위가 아마 이건희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동산 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야지 부동산 값은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돈을 그렇죠. 모아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그건 도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 거기에 돈을 번다고 하면. 네. 부동산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돼 있잖아요. 네.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져요. 네.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죠.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인식 그러니까 토지 공유제까지 안 가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도덕이나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줘야 된다. 교육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거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 영원한 게임이거든요. 네,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게임이고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죠. 그럼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담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사놓으면. 죄식이 없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아이들의 희망직업 1위가 임대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그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드러내는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촌스럽게 여기고 몰상식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도 부자는 있죠. 근데 그 부자가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돈을 이걸로 많이 벌었어 하는 게 보여지면 사회적으로 야, 그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네, 거기도 거기는 네. 사람이 사니까 거기도 특이 있어요. 특이 있죠, 물론. 네, 그런데 말 내가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는 말 못하는. 못하는 네. 거죠. 예, 네. 네. 그것이 네.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로만 전문가들 사이에 있을 뿐 일반인들 모두가 우리 전 국민이거든요. 전 국민이 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랜 세월 지속돼 왔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면. 투기 쪽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게 많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소위 그 업계에 업계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업계의 논리와 이익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기다 언론을 보시면 네. 언론의 광고가 이 부동산 쪽의 광고가 꼭 제일 많아요. 재벌 광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언론들도 거기 이제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생태계가 생태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이익이 관철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흔들어서 넘어뜨리겠다는 의지 같은 거죠. 예. 근데 지금 한 달 됐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70%에서 90%까지 여론조사 기간 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이제 편으로 이해해야죠 뭐. 예. 항상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지금 대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특보를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홍 특보가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어제 홍석현 특보를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인가요? 네. 사이에 소송이 곧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할 분들의 인식은 현재 이뤄왔습니다. 제1야당으로. 예. 다음 순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중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시민권 취득 알아봐달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정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권 취득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할 때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 바로 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도피. 네, 도주의 우리가 있다는 네, 거죠. 도주, 도피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사실이군요.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습니다. 10시 반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참. 이중 국적이 되는 건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겠죠. 예, 돈을 13억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예. 본인들 가족의 이제 재산 보일 정도로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나요? 네. 오늘 네. 오전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자정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 때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제1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증언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만 이래요, 삼성만. 네, 법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네. 했습니다. 다른 그 대기업들, 재벌들 재판하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하거나 하거든요. 삼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법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삼성은 삼성 관련자들이 다 증언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네, 조직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 전 사장은 정유라 씨 승마를 직접 개입, 지원하는데 직접 개입한 승마협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핵심 그러니까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증언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성은 참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총리 퇴진론까지 불거진 영국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 신도들에게 차량이 돌진해서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파리에서도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런던과 파리에서 번갈아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니로 다뤘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정렬 판사하고 부장판사요? 예, 부장판사하고 관련해서 근데 중앙도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김종배 네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 기왕이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지 그래서 중앙도연회 그 반박 인터뷰는 저희가 오늘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예 저희가 AS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어제 방송 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아, 네. 언론에 보도도 됐군요. 네. 많이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비난의 요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그 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야당 반대로라는 표현이 야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질문 설계를 의도적으로 네. 편파적으로 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김혜원 같은 경우는 야당 반대로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이 훨씬 공정한 조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김 의원이 주장한 공정한 방식의 질문 워딩 그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네. 상황에서 네. 임명을 했다 이미 네.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네. 이런 사전 이야기가 있군요. 예. 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 반대로라고 했던 리얼미터 기존 질문 방식에서는 야당의 입장인 여야 협치를 위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34%. 예. 그리고 김관영 의원 주장에 따른 질문 방식에서는 이 야당 입장인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반대로라는 리얼미터 질문 방식이 오히려 김관영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야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질문에 상관없이 이 정도고 사실 김관영 의원의 질문 방식이 오히려 야당 지지층에게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설명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에도 강행해야 되느냐? 네네.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사에서는 56% 정도가 강행해도 된다. 맞습니다, 56%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이건 야당의 불리한 문항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바꿨더니 네, 국민의당 항의대로 그대로 바꿨더니 강행해도 된다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60%대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에게 저희가 내일이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 요지네요. 네, 그런 요지이고 뭐 이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어제 실시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결국 임명한 그래서 지금 국회 대치를 만든 임명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일에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이었죠. 예.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임명 직후였죠.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임명을 조사를 해버렸으니까요. 해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큰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선택지가 있어서 거의 이제 전후가 바뀌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요. 9일 날 조사 결과에서는 임명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62%가 나왔습니다. 임명 전인 9일에는 62%가 찬성. 예, 예. 임명 후인 어제 같은 경우는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65%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예,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어떤 조사 설계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 평가가 늘어났다. 이미 임명이 되어 버렸으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뭐 기형한 거 잘했다는 여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핵심은 근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연결을 해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국민의당과 리얼미터가 한참 싸우고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간 임명 자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나 이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인사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을 TV조선은 막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막말이죠? 왜 이런 말도 못하나요? 환경 영향평가에 4개월 걸린다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엄중한 시국에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합니다. 사드를 내일 배치하면 북한이 내일부터 미사일을 안 쏘나요?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자국땅에 배치할 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사드 관련해 조금만 다른 입장을 보이면 미국이 화낸다, 기분 나빠한다, 미국 당국자가 할 소리를 왜 우리 정치권이 뭔지 먼저 대신하는지요. 냉혹한 국제정치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는 게 실리를 챙기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려면 없는 불만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 최소한 같은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균형이라도 잡혀야 하는데,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주는 정치인과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문특보에 대한 발언으로 또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네,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특보,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됐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처음에는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면서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파장이 커졌다기보다는 언론이 파장을 만들어 낸 거죠. 예. 커져라, 커져라. 예. 뭐랄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 공무원들이나 미국 보수 정치인이나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이 할 얘기인데, 예.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미국을 얼마나 더 걱정하는지. 예. 그런 한국 정치, 관료 언론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정인 특보와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1월에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무기 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너무 약한 동맹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걸 동맹과 바로 연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기체계의 효용이나 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드 얘기하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근본적인 협박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내에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나라 개그맨 보내드려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걸 보도한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근데 공방이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야당이 어제 예정됐던 인사청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이었는데 특히 운영위가 대치 상태입니다. 자, 강경화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됐죠.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해서 여론을 이걸 어떻게 받을지. 예, 국회에서는 운영위가 대치 중인데 여론 잠깐 오늘 민의로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의 발언이 논란 중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박맹우 의원 또한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도 최대한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공방은 그 가정보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공방인데 이건 사실 법의 해석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고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주강덕 의원의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판결문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요구했고 그렇게 받았고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법원에 있는 것처럼 당일 메일로 보내줬다. 이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고, 이어서 채널A도 보도를 하고, 다 당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에 있는 것처럼 요구하고,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래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개인정보 신상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보내주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보내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강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주강덕 의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고 기자회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확보했다는 그 판결문 문서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의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 게 어제 보도 과정을 제가 취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당일날 법원 행정처 언론에서는 인적 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서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는 첫날 보도할 때 인적 사항이 있는 문서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에는 국회 제출 표시가 없어요. 다음 날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문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때 받은 문서와 언론이 보도한 문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처가 법원 행정처 단 한 곳이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과 그대로 인적사항이 없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중앙당 의원의 주장은 본인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았다고 하고 법원 행정처는 원래 법상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진 채로 줬다고 하고 여기서 말이 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당 의원은 단독 처음에 이제 TV조선이죠. TV조선에 자신이 확보한 파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TV조선은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가려지지 않은 있는 파일이 보도됐고 TV조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채널A에서 네, 그다음 이어진.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파일과 국회가 다음날 받은 파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이상하죠? 주광덕 의원이 받았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고 다음날 법사위가 받은 파일은 인적사항이 없고 언론이 처음 보도한 파일은 인적사항이 있고 주광덕 의원은 언론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어쨌든 최소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파일을 돌렸다는 얘기죠. 네.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런 전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의 전화 파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게 이제 뒤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게 왜 관심을 가질 사안이 하면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신분센터 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권도 아니고 특정 세력이나 특정 언론과 따로 결탁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혹은 기관이 자체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좀 추적해서 따져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출연했는지. 자, 국회가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강경화, 후보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인사 관련해서 논란했던 강경화 후보가 강경화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대치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에 본인 소개해 주시죠. 권순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예. 브리핑 시간에 짧게. 네, 일단은 사실 그 지난주에 네. 그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왜 비판했었죠? 왜곡된 설문을 동원을 해서 대단히 의도적인 기획으로 인사 관련 조사를 해서 인사 관련 정부에 도움을 주고 야당에 불리하게 기획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경화나 다른 후보자들의 예. 그 인사 관련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예. 리얼미터가 편파적으로 네. 뭐 설문을 한 것이다. 이런 네.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네.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축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슬슬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 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네.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대학, 미국 대학을 하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네.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네. 그 큰 나라 가서. 네.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하냐 하면은 예,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네.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네.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전심 시간이 있었어요. 예.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아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예.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네.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알려진 분이어서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강연을 그렇죠. 하는데 네, 네. 보셨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에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네.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네.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또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그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아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네. 고집 아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나쁜 짓. 네.